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무슨 바다 쪽에서 뭐가 넘어온다고는 돼 있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다친다고 나왔거든요. 사실 요즘 제일 이슈가 아무래도 코로나. 네, 코로나. 코로나가 제일 이제 아무래도 핫 이슈인데, 그쵸.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 코로나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이번 연도 한 가을? 가을? 까지는 갈것 같고, 제가 이제 전화돼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도 그러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무슨 바다 쪽에서 뭐가 넘어온다고는 돼 있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타 방송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받은 건 올해 여름. 그러니까 한큰 글씨로 양력으로 따지면 5, 6월 정도 돼 있는데, 그쯤에서 크게 한번 뭐가 공장에서 불이 나는 건지, 아니면 산에서 불 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한번 이슈가 될 만한 불이 크게 한번 난다고는 하더라고, 할머니가. 화재 사건이 일어날 수도 네. 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다친다고 나왔거든요. 좀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할 그쵸. 수 있는 그쵸, 그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쵸, 그쵸. 어쨌든 간에 그럼 2021년 대한민국 구군이라는 주제인데, 선생님 보셨을 때 코로나가 지금은 3단계잖아요. 그쵸. 서울권은 3단계고 아무래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주변에 혹시 이렇게 피해보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뭐, 저희 신도들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식당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 조금 죽으려고는 해요. 예,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기하게 제 신도들은 그 코로나 영향을 조금 피해가요. 우리가 코로나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힘든 게 마찬가지예요. 보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사업하신 분들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드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조금 빌어드리고 뭘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영향을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아요.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쵸, 신기한 건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선생님께서 선생님한테 점사를 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빌어주시는 거예요? 대처법도 알려주고 열심히 빌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코로나 영향을 조금 좀덜 받아요. 덜 받는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좀안 좋아졌죠? 그쵸, 이 그쵸. 경제, 대한민국 경제는 도대체 언제쯤 살아날까요? 그러게요. 언제 살아날까요? 살아나야 되는데. 그쵸. 이게 되게 인간적인 대답이세요. 그쵸. 아니, 그리고 막말로 살아나면 뭐예요? 다시 또 시끄러워질 거고, 다시 또 들썩들썩거릴 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무속인이지만, 무속이기 전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 죽중한다 쳐 틀릴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이 언제쯤 괜찮아진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괜찮아지면은 괜찮아질랑 그러면은 또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적이 과연 조용해질까? 죽을 때까지 과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올해 이번 연도 9월? 가을쯤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하면서 다시 일어나겠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또 죽어요. 그렇죠. 다시 아무래도 가라앉을 일이 생긴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실 화재 그쵸.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어나야 할 일은 무조건 일어나야 하나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방할 수가 없어요. 많이 큰 그런 거라서, 네, 이거를 뭐 굿한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손님들은 알아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잠깐 썰을 풀자면 어떤 손님이 조금 상황들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저한테 점사를 보러 오겠다고 하고 점을 처음에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돈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군 날짜를 잡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군 날짜를 잡아달라. 그래서 현금 봉투를 들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급한다 그래서 나아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나아지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굿하는데도 돈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시국도 시국인데 조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래서 근데 그 손님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난 못해준다.
본인이 괜찮아지면은 내가 해주겠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한두 번으로는 되진 않으니까, 일단 열심히 빌어봐라. 나도 여기 전화해서 빌어줄 테니까, 빌어봐라. 그래서 지금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네, 저도 지금 빌어주고 있고, 조금 괜찮아지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빌다 보면 언젠간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기 계신 초록이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을 선불 보게 해줄 자신. 없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성수님들을 믿으니까 없지는 않아요. 네, 성수님들 알아서 해주시겠죠, 보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